주도 권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산소는 쌍분이고요. 저희들 업무는 야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뱀이나 벌들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저희들 업무는 대한민국 위대한 조상님들이나 소자손들의 명절나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저희들 업무를 통해 대한민국 추석 명절이 풍성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벌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현장에서는 말벌을 두 방 쏘였어요. 그러나 그 말벌집을 철거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들 부주의로 쏘였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어요. 나무를 막 쳐내는 그 순간 말벌한테 습격을 당했어요. 말벌한테 쏘여도 저희들은 업무 진행해야지 되고요. 뱀한테 물리더라도 업무 진행해야지 돼요. 당연히 응급처치는 해야지 되고 상비약은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독사는 가급적 물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극한 위험이 아니라면 업무 수행을 해야지 돼요. 저희들 업무가 그렇게 중차대한 업무예요. 일반 업무와 다른 그런 엄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말벌이 있으나 뱀이 있으나 업무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말벌도 안 쏘이고 뱀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어디 자연 환경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저희들이 매일 벌에 쏘이는 건 아니지만 자주 쏘입니다. 금년 날씨는 비쳤잖아요. 07시부터 땀이 범벅이 된 채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더위와 싸우면서 벌에 쏘이고 북한 직업의 예초기를 감당하며 벌초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요.